둘, 셋, 야! 아, 다녀올게. 저 꼬마 녀석. 무단 횡단을 하다니 신고해야겠다. 띠띠띠띠. 여보세요, 여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인데 꼭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출동박, 신고받고 왔습니다. 저 녀석입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아니 저기도 쓰레기를 버리고 있네. 띠띠띠. 저기 경찰서 오죠. 저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꼭 잡아가 주세요. 바로 왔습니다. 오호. 아니 저기요. 아니, 쓰레기를 여기서 버리시면 안 되죠. 갑시다. 경찰서로 갑시다. 역시 나는 모범 시민이라니까. 뭐야? 사람을 찾습니다. 이름 쥐군데. 오, 이 사람을 찾으면은 꼭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겠네. 역시 나는 모범 시민답게 다 신고할 거얌. 아유 세상에, 그런 나쁜 여자가 어딨냐고. 내가 살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. 아니 나한테만 특별히 싸게 주는 제품이라고 소개시켜줬으면서,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만 원 더 싸게 파는 거 보고 기가 막혔어. 거참. 일단 나 왔으니까 문 좀 열어줘 태기네 엄마. 응? 어서 오구리하네 엄마. 나 왔어. 아이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? 응? 아유 그러니까 그 나쁜 여자가 내 돈을 먹고 날랐다니까. 아유 속상해서 이걸 어째. 아이고 진짜, 그 여편네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들더라고. 아유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? 그냥 확 고소해버려. 그러면 다 알게 될 것 같은데. 아유 내가 고소할 돈이 어딨어요. 남편한테 말해서 돈 달라고 해서 확 고소해버려. 그런 얘들은 아주 천벌을 받아야 돼. 아유 무슨 놈의 돈을 달라고 그래. 우리 남편 나 몰래 비상금 숨기기도 바빠. 그러면 어떡해? 당하고만 있을 거야? 아니 어쩔 수 없잖아. 아니, 찾아가서 근육 파괴술을 좀 해줘야 되나? 아이 진짜 리안의 엄마는 폭력적이라니까. 이래서 나랑 잘 맞아. 저 뭐야? 바퀴벌레. 어떻게 리안의 엄마? 근육 제가 여기. 아유. 태기네 엄마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소녀스럽네. 아이고 아직 내 나이면 청춘이지 뭐. 아이고 아직도 떨리네. 아이고 태기네 엄마는 정말 웃기다니까. 아 그래서 이번에 철인 배추 사기로 했어요? 안 사, 그거 비싸더라. 아유 잘됐다, 나랑 생 거 사가지고 같이 묻혀요 이번에. 이거 벌써 밤이 늦었네. 어쨌든 일은 해결 못했지만, 아유 자기한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반말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. 아유 자기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. 아유 남편이 걱정하겠다. 나 이제 가볼게. 아이 그래 가봐. 아이고 난 역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니까. 아유 부럽네. 그게 좋은 거야. 아유 남편한테 전화왔다. 벌써 퇴근했나봐.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. 아 나 갈게 자기 안녕. 그래 조심히 가. 아니 아니 엄마. 나왔어. 여보. 응?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오고 오늘도 왜 늦게 왔어? 애들하고 나하고 배고파 죽을 뻔했다고. 아이 태기네 엄마랑 놀다 왔지. 아휴 얼마나 수다를 떨고 온 거야 또. 옆에 내 빨리 밥 줘.
아, 당신. 야,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될 것이지. 어? 나 없으면 당신이 좀 해 먹으면 되지. 어? 이걸 또 기다려? 그건 그런데 맨날 여보가 태기네 엄마랑 놀다 와서 요즘 저녁밥을 늦게 챙겨주잖아. 요즘에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아휴 밥 좀 제때제때 주면 안 될까? 아이고 알았어요. 제때제때 집 잘 들어올게요. 아이고 그래요. 내가 뭐 밥 차려줘야지 뭐 어쩌겠어요. 아이 TV 보고 있어요. 밥 좀 챙겨줄게. 응응 TV나 볼까 얘들아? 아빠 아빠! 아빠 아빠! 저거 태기네 엄마 아니야? 응? 아 그러네? 어, 여기 무슨 일인데? 왜 뭐? 왜? 말려가줄 때야? 늦은 밤 새벽 수상한 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은 자택에 출동했습니다. 하지만 이미 집주인 택목씨는 도주를 한 상태였고 수색 작업을 통해 마룻바닥 아래 며칠 전 실종된 지모씨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. 검찰에서는 유력한 용의자인 집주인 김택순 씨를 긴급 수배를 내릴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 여보, 저 사람 당신 친구 아니야? 태기네 아줌마! 어휴, 그렇네. 오늘만 해도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말이야.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. 어휴, 무서워. 뭐 살인마였다고?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었어. 얼굴이 구리구리한 게, 어? 인상이 콱! 아우, 아주 그냥 얼굴이 살인자야! 아! 아유, 태기는 욕하지 마세요. 그럴 일 없어. 아이, 바퀴벌레 하나도 못 죽이는 소녀 같은 여자인데. 아이, 사람 일을 모르는 거지. 아유, 당신 저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. 아유, 잠깐만 전화 좀 해봐야겠다. 뚜뚜뚜뚜뚜뚜. 아유, 이게 무슨 일이야? 전화도 안 받고 태기네 엄마. 어, 얘들아, 너네 근처도 가지 말겠어? 여보. 어쨌든 그 아줌마 이상했어. 아주 인상이. 어우. 아, 그런 사람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. 맞다니까. 아니라니까. 그 아줌마 보면 신고를. 아니라니까. 니하네 엄마. 니하네 엄마 나야. 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어머, 태기 자기. 아유, 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? 안녕하셨어요, 이녀맨 씨. 아유, 세상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무슨 일이냐고. 아니, 난 진짜야. 진짜 억울해. 억울해서 경찰들이 오자마자 도망쳐 나왔어. 아이고 진짜 어떡해. 아이 지금 온 동네 방네 지금 경찰들이 쫙 걸렸는데 그냥 자수하는 게 어때? 아니야 내가 아닌데 일단 오해를 풀만한 이유를 찾고 자수할 거야. 걱정 마. 아이고 알았어. 그래 난 믿어. 아니 나는 정말 억울하다니까.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나쁜 녀석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게 분명해. 믿어요. 아유 억울하다 억울해. 저기요. 어딜 그렇게 바삐 가세요? 아 저 목이 말라서. 아 절대 신고 안 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진짜 신고 안 할 거죠? 아이 그럼요. 어, 그치 여보? 아이 그럼 우리 여보가 그래도 신고는 안 할 거예요. 태기네 엄마. 아이 자기 계속 얘기해줘요.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. 아니 글쎄 말이야. 진짜 어떤 녀석이 날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을 죽일 거야. 얘들아. 왜? 우리 집에 살인마가 왔어. 살인자가 왔어. 빨리 신고해야 돼. 띠? 뭐? 경찰서 번호가 뭐더라? 1? 아빠 이?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. 리아야 여기 꽁꽁 숨어있어. 어디나 가지마. 저 아빠 신고할게. 아니 난 물이나 마시러 가야겠다. 경찰서죠. 우린 집에 살인마가 있어요. 빨리 와주세요. 물이나 마시러 가야지. 여기서 뭐 하세요?
리아야, 별거 아니란다. 그런데 리아야, 아, 너희 아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니? 아빠 위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있단데. 뭐? 어? 역시 저럴 줄 알았어. 저 녀석의 사진을. 빨갱이네 엄마 진정해요. 저기요, 빨리 와주세요. 지금 다 와간다고요? 네, 저희 집 앞으로 오시면 돼요. 제가 그 은근슬쩍 베란다로 네네 네 그렇게 네 어머 뭐? 당신 나한테 왜 그래? 응? 내가 알아서 자수할 건데. 경찰 아저씨! 저기요, 저기 저 사람! 빨리 체포해 가세요, 빨리 체포! 나 진짜 아니에요, 나 진짜 아니라고. 아 그래, 살인마는 교도소에 잘 가라고. 이놈은 당신 죽어봐, 복수할 거야. 아, 잘 가시고. 가만히 있으세요. 휴. 여보, 어젯밤은 정말 다행이야. 뭐가 다행이에요? 왜 신고했어요? 태기네 엄마 약간 억울할 텐데, 자기도 한 일이 아닌데. 아니, 저 사람이 억울했으면은 경찰들 보고 도망쳤겠어? 저 사람 맞다니까. 어이, 잠깐만. 응? 저거 태기네 엄마 아니야? 최근 잡혀들어온 김택순 씨는 잉여 교도소 독방에 죽어봐 복수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달아났다고 합니다. 여보, 어떡해. 어쩌려고 타락한 거야 태기네 엄마.